서준이 잔다니까 왜 왔어? 아빠 사고에 대해서 물어봤어? 물어볼 경황이 없었어. 서준이한테 무슨 일 있는 거야? 그래? 아니야. 소리 낮춰. 서준이 아무 일 없어. 진짜야. 서준이가 아니고 어머니하고 이혼 문제로 좀 부딪혔어. 그거였구나, 서유라가 말한 뜻이. 당신하고 서준이 나한테 올 일 없다고 못 박더라. 어머니 믿고 그런 거야.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서유라면 나 막을 생각 없어. 근데 서준이는 아니야. 그 여자 때문에 서준이가 얼마나 아팠는지 당신도 봤잖아. 절대 그렇게 둬선 안 돼. 서준이한테는 내가 필요해. 나도 그래. 나도 당신이 필요해.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. 당신밖에 없어. 우리 재결합하고 서준이하고 셋이 살자. 진심이야? 진심이야. 그럼 그 진심 내가 믿을 수 있게 보여줘. 보여줄 수만 있다면 나도 보여주고 싶어. 어떻게 하면 믿겠어? 이 상태로 당신하고 또 재결합한다면 난 또 가정에 있는 당신과 불륜을 저지른 여자로 낙인 찍히겠지. 그 생각만 하면 숨 막히고 무서워. 미처 그 생각까지 못했네. 서준이 빼고 다 포기했어. 당신하고 재결합할 욕심 안 낼게. 그러니까 양육권 변경 동의서에 도장만 찍어줘. 서준 아빠, 제발 도와줘. 미안해. 내가 당신 자리에 꼭 되찾아줄 거야. 나만 믿어.